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실무 가까운 쪽인데 이제 좀 괜찮은 문제가 78페이지에서 35번 여기서 딱 확인설명서 기본 이런 건 너무 정말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꼭 시험 문제가 하나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는 거의 뭐 문제 올드 예상되어 있습니다. 나 먼저 35번 자 그러면서 세부하고 그 다음에 세부하고 여기에 이제 그 다음에 기본 자, 기본에서, 자, 먼저, 대상 권리를, 저번에 한번 정리해봤고요.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서 관리하는데, 그리고 비거치. 이렇게 해서 이제 8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부는 안에 있다. 정말 실내 벽면 환경. 라고 해서 이제, 그리고 4개. 그러면 답은 그냥 금방 보이죠. 35번. 이런 것들 정말 쇼문제감으로 될 거고요. 자, 먼저, 토지의 매매의 경우에 확인 설명서 서식에 개업 공인중개사 기본. 자, 기본이면 누구한테 안 물어봐야 됩니다. 세부는 안에 있으니까 자료 요구해. 기본 확인상에 근데 해당되지 않는 게 뭐냐요.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서. 근데 2번 보니까 실내 벽면 환경. 바로 그냥 정문답 나오죠. 1번은 입지 조건 들어가고요. 기본에. 그 다음에 3번도 거취 다 들어가잖아요. 거리 예정 금액도 들어가고 이것도 누구한테 물어볼 거 아니고요. 개론 배웠잖아. 지역 분석, 개별 분석하면 금액 나와. 그 다음에 취득시 부담은 세포 배웠잖아요. 입니다. 거취 그리고 비거취 나란히 나왔죠. 답은 정말 몇 번? 2번 실내 벽면 환경 그거는 세부 확인 사항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꼭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35번 같은 것은 한 30초 안에 풀어야지 저걸 고민해 그러면 안 돼. 그입니다. 정말 고민하면 정말 안 되니까요. 고민하고 계시면 정말 아주 큰일 납니다. 그입니다. 공법 언제 풀라고 이제 아주 난리가 납니다. 정말 시간 없으면 풀기도 아주 어렵고요. 그리고 경매 문제가 이제 우리 경매 안 정리 안 해봤는데 경매가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79번에 이제 79페이지에서 37번 볼 건데 경매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10페이지에 요 매수 신청 대리하고 경매가 한 문제. 우리 매수 신청 대리도 좀 중요한 문제가 뒤에 또 나오니까 정리해 볼 건데요. 경매 분명히 나옵니다. 한 문제가 나와. 그리고 꼭 우리 실무 가가지고는 정말 경매 같은 거 한번 꼭 해보셔야 됩니다. 경매는 정말 해볼 만한데 정말 우리도 좀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돈 벌었다고 자랑질하면 저것들이 아주 줄 서갖고 맨날 아주 우리 귀찮게 합니다. 그냥 그 정도 보셔야 됩니다. 먼저 경매. 자, 경매에서 자, 먼저 경매 신청 보실까요? 여기도 이제 그 절차에서 특히 자, 매각기일 때 입찰표 써내고 돈 얼마 내냐고. 저건 맨날 정말 가장 많이 내는 입찰 보증금. 그리고 가끔씩은 요즘 또 차순위도 시험 문제 되고 있습니다. 차순위, 최고가하고 차순위는 너무 금액 폭이 너무 크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의 그냥 근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볼까요? 경매 신청. 저 임의금의 강제 경매도 잘 안 내긴 합니다. 자, 먼저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요. 왜? 돈을 받으려고. 그리고 저당권. 채권자가 임의대로 경매 신청하잖아요. 그러니까 판결문이 필요 없다. 그런 것들은 임의 경매. 저당권 등 같은 것을 임의 경매. 근데 강제 경매는 그죠? 여기는 이제 채무명의 옛날 채무명의 집행권은 집행권은 얻어서 경매를 신청하는 게 강제 경매. 그러니까 판결문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강제 경매라고 합니다. 판결문 없으면 경매를 신청 못해. 그런 것들을 강제 경매라고 합니다. 차용증, 보증금, 임금 이런 것들은 차용증이다 보니까 이거는 채권이다 보니까 판결문이 필요하대요. 안 그럼 경매 신청도 안 되고 배당도 못 받고 그입니다. 차용증, 보증금, 임금 이런 것들입니다. 아주 심하게 뭐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판결문을 얻어야 경매 신청, 판결문을 얻어야 배당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경매입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이 있어야 된다, 강제. 판결문 없어도 된다, 임의 경매. 채권자 임의대로 경매를 신청하는 거, 전세권, 저당권, 그다음에 유치권도 가능합니다. 배당 못 받아도. 그다음 이제 거기 아래 보실까요? 배당요구 종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도 배당요구 종결까지 배당요구 해야 된다. 임차인 이런 사람들은 요구를 해야 됩니다. 등기가 돼 있는 사람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채권신고 그리고 채무자한테 나중에 통보를 합니다. 너 전만할 때 갚아라 라고 해갖고 안 그러면 팔아버릴 거예요 라고 해가지고 채무자한테 통보를 한다는 겁니다. 잠수를 타도 나중에 공시송달까지 합니다. 아, 그런 것도 이제 잘 알리고요. 그리고 이제 물건 조사합시다. 라고 현황 조사는 집행관이 가서 이런 거 거의 잘 알리고요.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 수수료 주고 저 집은 얼마니. 그리고 그걸 이제 토대로 해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해서 비치합니다. 저게 이제 경매 물건 뭔지 다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각기는 파는 날 이걸 공고합니다. 그리고 낙찰자 결정한 날을 미리 지정해서 공고를 하고 이런 과정은 심하게는 아니니까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쉬운 문제네. 자, 먼저 매각기일 때 입찰표 써서 내고 11조 양식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쓰냐고는 절대 안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입찰 보증금은 신고가 내가 써낸 금액의 10%일까요? 아니면 이미 정해져 있는 최저 매각 가격의 10%일까요? 뭐래요? 이제 여기는 최저 매각 가격.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써낸 금액의 10%였습니다. 지금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바뀐 지가 한 10년도 넘었습니다. 15년도 넘었네. 2002년부터 바꿨으니까. 최저 매각 가격의 10%. 정말 여기를 한 10번 내면 한 8번을 내봤을 정도로 여는 아주 주구장창 됐습니다. 최근에만 잠깐 안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도 모르냐. 보증금 못 가지고 가서 나중에 잘못 가지고 가면 입찰을 못 봐요. 봉투째 그냥 집어 던지고 그냥 집에 가. 이럽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 우리가 경매 참교해서 최소한 50만 원 받는데 그것도 못하니 그럴 겁니다. 50만 원 정말 받습니다. 안내만 해도 낙찰 못 받아도 50만 원 받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 보증금을 내야 됩니다. 신고가 아니다. 써낸 금액 아니다. 꼭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매각기일 때 최고가가 나오면 결정하고 그 다음에 차순위가 신고를 하게 되면 차순위 결정하고 그 차순위는 최고가 납부를 안 할 경우 잔금을 납부 안 할 경우를 대비해서 차순위를 결정해 놓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차순위 신고를 안 해요. 여기입니다. 왜요? 보증금은 거기다 묶어놔야 되니까입니다. 그리고 최고가가 잔금 내에 그러면 차순위는 헛수고에 나중에 돈 찾으러 가야 돼. 이러니까 그냥 나중에 최고가 나오면 나 차순위 신고 안 해. 그런 경우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실까요? 그 매수 신고가 없으면 아무도 안 써냈다는 겁니다. 아무도 안 써내면 세매각이 진행될까요? 재매각이 진행될까요? 세매각입니다. 세매각. 그러니까 신고 없었을 때가 세매각이고요. 발음 비슷하다고. 재매각은 잔금 안 냈을 때. 완전 다릅니다. 세매각은 신고 없었을 때 새로운 매각입니다. 아무도 없어. 첫 번째 비싸다고 해서 처음에는 아예 그러면 신고를 아예 안 합니다. 조심합니다. 아파트 첫 번째 100%는 다 떨어지고요. 그게 뭐 시세니까입니다. 누가 저대로 다 주고 샀는데 그래서 한번 떨어지는 맛에 나중에 저렇게 세매각 됩니다. 떨어지는 맛에 낙찰을 받아요. 근데 신고는 있었는데 잔금을 안 내면 재매각입니다. 그래서 저기 잔금 납부 있잖아요. 거기 이제 재매각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항고 보증금 그리고 이제 여기 매각 결정기율도 보실까? 매각 결정기는 낙찰자를 결정. 그러니까 그 결정이 낙찰자 결정입니다. 거의 다 허락이다입니다. 그러니까 허가 불허가 초본인데 낙찰자 허가. 그러니까 문제 없으면 다 허가 내주고요. 거의 대부분 허가 나기입니다. 오늘 만약에 입찰 들어갔다 다음 주 딱. 화요일 정도에 바로 매각 결정일 이때 이제 낙찰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얻어가야지 여기서 7일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안에 농지 취득 자격증을 안 내면 보증금 몰수당합니다. 지금 돈 1,000만 원 내놨을 건데 농지증 안 내놓으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내야 돼요. 그리고 법무사한테 맡기면 5만 원이면 돼요. 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가서 서식 써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농지취득 자격증은 서식이 있습니다. 심술적 양식. 그것만 써서 내면 된다는 겁니다. 모르면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앉아갖고 그냥 조목조목 설명해 줍니다.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제출하면 되고요. 그리고 항고, 그 낙찰자 결정에 대해서 불만 있으면 항고 보증금. 항고 보증금도 이미 시험 문제 내봤고요. 정말 입찰 보증금하고 항고 보증금은 나란히 시험 문제 연거푸 여러 번 내봤습니다. 입찰 보증금 더 많이 내봤고 항고 보증금은 불만 있다고 따질 때 항고 보증금 낸데 이미 낙찰 대금이 나왔으니까요. 그 낙찰 대금에다 부담스럽게 하려고 10%지 최저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저가는 입찰 보증금, 입찰할 때 보증금. 근데 이미 낙찰대금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낙찰대금에다가 10%, 왜요? 그 경매 낙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니까 낙찰대금에다가 10% 내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채무자가 안 그러겠지만요. 채무자가 이재기하면 전액을 못 써버리고요. 그리고 채무자 아닌 사람은 이자만 떼고 나머지는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자 떼봐야 얼마 안 되니까 거의 대부분은 돌려줘. 게임입니다. 그렇게 이제 뭐 그 후에는 잘 안 내는데 낙찰대금의 10% 요건 정말 많이 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는 거의 안 내요. 이제 소유권은 잔금 내면 소유권 취득. 근데 여기서 잔금을 안 내면 저기 재매각입니다. 신고 있었다가 그럼 안 깎아가지고 새로운 매각이 1억이면 1억으로 다시 나온다는 겁니다. 네, 저기 세매각은 한 20% 30% 깎아서 8천이나 7천만 원으로 다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완전 달라 주셔야 됩니다.
자, 심하게 어렵게 되질 않으니까, 그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자, 이미 잔금 납부로 소유권 취득했는데, 취득세 등을 내고 소유권을 이전받습니다. 뭐, 여기까지도 잘 안 내고요. 그리고 인도명령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잔금을 냈는데, 건물을 안 넘겨줘. 그러면 인도명령을 신청하라는 겁니다. 명도소송 말고. 근데 주의할 게 인도명령 기간이 넘어가면은 잔금 납부해놓고 6개월까지도 넘어가면은 명도소송을 제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아주 골치 아파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과정에서 매각길 때 돈 얼마 내니? 그리고 항고할 때는 항고 보증금 얼마 내니? 그리고 특히 저거 매각결정길 저거 잘 심하게 안 내도 하여튼 농지취득 자격증은 매각결정길까지는 농지취득자금을 얻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미리 얻으러 간 게 아니라 합니다. 낙찰 받고 그거 주의를 꼬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배당순위도 하도 안 나오다 보니까 배당순위도 한번 내볼 것 같고요. 좀 심하게 냈을 때는 박스에다가 막 섞어놓고 다음 중에서 누가 빠르니 이런 문제도 많이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경매비용이 가장 정말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 순위가 바로 최우선 변제가 사람 목숨이 중요해. 그러니까 여기는 세금보다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 비용 말고 바로 최우선 변제 임금 3개월분 애들 다 지금 쫄쫄 굶고 있어. 그리고 퇴직금 그리고 재해보상금 지금 병원에 누워있어. 회사 일하다가 거기서 다쳐갖고 누워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이 경매로 나가게 되면 바로 줘야 지겠다. 사장님 집이 경매로 나가면 바로 줄 거예요. 최우선 변제로 줄 거예요.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상여세가 최우선변제보다 늦고요. 은행보다는 더 빨라요. 제가 이제 딱 샌드위치요. 맞습니다. 최우선변제보다 늦고 사람 목숨 중요하니까 지금 뛰어내린 데니까 세금은 두 번째로 받아라 3순위로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의할 게 당여세가 지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상속세입니다. 여기 양도소득세는 이건 올해 세법에서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그래서 여기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안 들어가요. 부가가치세 안 들어가요. 여기는 그 목적물에서 발생한 세금이니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상속세가 요놈이 은행보다 더 빨라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걸 정말 시험 문제에 내놓으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 4순위 볼까요? 이제 은행. 근데 요 4순위는 4개가 빠른 순위가 빠릅니다. 자, 먼저 담보물건 은행이 빠르면 제일 먼저 받아가지만 확정일자가 더 빨라. 그러긴 어려운데. 그러면 확정일자가 더 빨리 받아갑니다. 전세권이 빠르면 은행보다 전세권이 더 먼저 받아가고 전세금. 그 다음에 네 번째 임차권 등기도 역시 등기니까 순위 경쟁을 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1번부터 4번까지는 빠른 사람이 먼저라는 거지 그 순서대로 받는 게 아니라 빠른 사람입니다. 확정일자가 제일 빨라. 은행 다 제끼고 전세권 다 제끼고 먼저. 그러니까 줄을 쫙 선다는 겁니다. 줄을 서십시오. 임현식 씨가 그 소리 잘하잖아요. 여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5순위 보실까요? 자, 5순위는 아까 보셨던 그 최우선 변제금 2순위 거기 지금 3년분 3개월분 넘어간 거기입니다. 여기 정도면 이제 못 받아 거기입니다. 저기 은행도 간당간당 할 건데 확정일자 거의 못 받아 거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 털어가면 아래는 정말 아예 안 나올 정도입니다. 3개월분 3년분 넘어간 초간 임금 퇴직금 채권 그 다음에 6순위 법정길이 근저도 한번 좀 늦대요. 여기입니다. 늦었다. 늦어서 여기 좀 아까 2순위, 3순위하고 좀 다른데 좀 늦은 게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바로 이제 7순위가 공과금 이렇게 건강보험료 그러니까 저기 공단에서는 이렇게 건강보험료 받을 생각을 안 합니다. 완전 늦어 여기입니다. 자, 7순위 그리고 8순위는 완전 이제 여기서는 정말 더 이상 받을 생각을 못하겠죠. 가압류 차용증 순위가 없으니까 대학력을 잘못 구비한 그러니까 전입신 그렇게 잘못하면 완전 곤두박질이 된다는 겁니다. 저기 최우선 변제금 국세보다 더 빠를 수 있었는데 전입신고를 잘못하면 지하가 애매하면 전입신고 잘못하잖아요. 네, 우리가 전입신고 잘못하게 해놓으면 계약서 잘못 써갖고 우리한테 책임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미비한 임대차는 완전 8순위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순위 특히 저렇게 최우선 변제금 국세 그다음 은행 여기 사이를 잘 봐야 됩니다. 거기서 정말 다 결정이 나니까 입니다. 이런 것들 보시고요. 그 후에 이제 3년분, 3개월분 넘어간 거 임금 그리고 건강보험료 한참 되죠.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놓고 이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까요? 그리고 37번 이런 문제는 이제 옳은 거. 자,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풀어보는 건 쉬운 건 아예 안 풀어보고요. 그런 것들은 의미 별로 없고 그리고 몇 개만 정말 잘 풀어보면 웬만한 것들은 답을 건조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맨날 꼭 응용해요. 여기입니다. 먼저 옳은 건데 자 먼저
정매관 설명이 옳은 거 정말 또 1번. 저런 것도 이제 계속 냈었다가 최근에만 잠시 안 내는데 올해는 나올 것 같아 보실까요? 기립차례에서 매수 신청인은 보증으로, 우리가 돈 낸다는 식으로 보증을 합니다. 근데 매수 가격에, 써낸 금액을 매수 가격이라고 합니다. 매수 가격의 10분의 1, 10%가 저소리고요. 1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은 집행관한테, 경매를 진행하는 사람은 집행관이라고 합니다. 집행관한테 제공을 해야 된다. 근데 아니죠. 매수 가격 말고 최저가죠. 최저가입니다. 신고가를 매수 가격 저렇게 살짝 바꿨지만 써낸 금액 말고 써낸 금액 말고 최저 매각 가격 또는 최저가라고 해드립니다. 최저가의 10% 내라고 했지. 정해진 금액이지 뭔 써낸 금액이 10%래요. 그래서 첫 번째 X 저기 번지수로 꼭 질목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매수 가격 거기가 X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뭘까요? 매각 허가 결정. 아까 이제 매각 기록도 일주일 만에 딱 허가 결정. 허가 불허가 떨어지는 게 허가 결정입니다.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은 법원은 대금 지급 기일을 정해서 맡기는 맞잖아요. 돈 내라. 저것에 잔금을 안 내면 재매각 들어가. 거래대금 지급을 정해서 매수인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요. 근데 그 매수인은, 그리고 여기 정말 너무 심한데요. 그 매수인은 그 대금 지급 기일에 그리고 매각 대금을 입금을 지금을 해야 된다. 근데 요거 2번, 2번은 정확하게 맞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틀렸다고 요거 한대요. 정말 아주 너무 치사할 정도로 좀 아유 너무 심해 여기입니다. 대금 지금 기 1이 아니라 기 한이래요. 기 한 아주 미쳐버립니다. 근데 요 문제 지금 아주 맞들려 갖고 가끔씩 요거 말고 그 후에도 아마 또 했을 겁니다. 지금 2번은 대금 지급 기 1, 기 1 말고 기 한. 그러니까 아무 때나 낼 수 있는 것을 기한이라고 합니다. 아주 환장해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일은 중간에 못 낸다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리입니다. 먼저 한 3월 20일 정도에 바로 아까 이제 여기서 매각 결정기를 해가지고 낙찰자 결정되는 매각 결정기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여기서 돈 내라고 할 건데 자, 그럼 이제 매각 결정 후일에 거의 한 달 정도 줄 건데 한 달이면 4월 한 19일까지 하면서 잔금을 내려요, 이렇게 잔금을. 지금 요소가 무슨 소리냐면 잔금 납부해라. 그런데 4월 19일이 이게 기일이라는 겁니다. 기일. 그래서 뭐라고요? 기일. 그러면 중간에는 못 내고 이거 중간에 못 내고 낼 수 없을 못 내나요? 못 내고 기일에 대금 지급 기일 가장 마지막 날에 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틀렸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거 말고 기한. 그 한마디가 틀렸대요. 그러니까 요 기한 안에 지금 언제든지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내면요. 채무자가 더 이상 나중에 빚을 갚아도 경매는 그대로 유효가 되니까 빨리 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서 아무 때나 낼 수 있는 요게 기한인데 지금 뭐라고요? 요걸 기일 그랬다고. 중간에 못 내고 가장 마지막 날에 내야 된다. 그런 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디 갔냐고. 중간중간에 아무 때나 내지. 이런 식으로 기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한 그래야 됩니다. 아주 어이없습니다. 아니요. 거긴 아닌데. 거긴 아니고. 근데 대금 납부 기일이 대금 기한. 어디요? 아니요. 거긴 없는데 지금. 아, 거기하고 좀 달라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 이제 잔금 내라는 것은 대금 납부 지금 기일 말고 기한. 그러니까 요거는 아직은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기일 말고 기한.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아무 때나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개월 정해줄 건데 그 1개월 안에서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일하고 기한은 달라. 그렇죠. 2번. 그러니까 위에도 기한 맞습니다. 기한을 정해서 그리고 그 대금 지급 기한에 낸다 합니다. 기한에. 자, 기한. 대금 지급 기일 말고. 그러니까 기일은 중간. 맞아요. 그 한 날. 그러니까 요 마지막 날 요거 하나. 그러니까 중간에 못 내고 마지막 날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 때나 낸다고. 기한. 기한 내. 그렇죠. 기한 안에. 그 기한 아니라고 합니다. 그거 그 한마디 정말 틀렸다고 이렇게 황당하게 요걸. 그러니까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중간에 왜 못 내? 중간에 낼 수 있다고. 빨리 내라고. 그죠? 낙찰자가 나중에 잔금 내버리면 무조건 소유권 취득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채무자가 우리가 낙찰받아도 중간에 채무를 갚아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기한, 그죠? 기한. 그죠? 기일 안에, 근데 기일 안에? 그죠? 그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돼요. 기일에, 기일에. 요 마지막 날에. 안에 그러면 또 이제 요 안이니까 그거 기한의 의미라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기일이냐, 기한이냐. 기한. 아, 그거죠. 그거 맞아요. 그거는. 그건 길 맞죠. 맞아요. 그쵸. 아까 일주일 딱 정해서 그날에, 기일에, 저 낙찰자 결정하고, 아, 그건 맞아요. 근데 돈을 내는 것은 아무 때나 기한. 기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민법 배운다고 그렇게 심하게 여기입니다. 기일이냐, 기한이냐. 저걸 자꾸 낸다는 겁니다. 꼭 잊어먹을 것만 하면 저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기한, 기한. 근데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금방 보여요. 기입니다. 2번. 그러니까 2번 요거 맞을 줄 알았더냐? 아니요. 아주 미치겠네,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민법. 자, 저것도 이제 자꾸 틀려보고, 또 나중에 정말 모의고사라든지 언제 가다 보면 또 나오긴 나올 겁니다. 저거 자꾸 나오니까 누구든지 강조합니다. 민법. 그리고 상법. 그 밖에, 그 밖에 법률에 따라서 우선 변제 청구권 있는, 예, 채권자는 매각 결정 기일까지, 그 다음에 배당 요구를 여기는 바로 배당 요구할 수가 있다. 여기서 이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종기일까지. 종기일까지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종기일. 야, 엉뚱한 소리가 매각 결정기일까지. 매각 결정? 이건 너무 엉뚱한 소리죠. 이미 매각됐고. 그리고 그 후에 매각 결정기일까지 무슨 배당 요구를 그렇게까지 넓게 하냐고. 배당 요구 종기일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 배당 요구 종기일. 끝날 정해주고 그 안에 배당 요구해라. 라고 하는 거지. 3번처럼 매각 결정기일까지, 매각 결정기까지는 낙찰자를 결정하지 매각 결정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낙찰자 불안하게 고소리합니다. 세 번째도 그 매각 결정기일 거기 안 맞고요. 배당 요구 종기일 그래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매수인은 매각 부동산 위에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그 채권을 근데 변제할 책임이 근데 없대요. 유치권자한테는 변제를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아실 겁니다. 유치권자한테 무조건 낙찰자가 물어줘야 돼. 근데 왜 그럴까요? 우선 변제를 못 받아요. 자, 그러니까 저 유치권자 대금은 나중에 매각 대금에서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물어줄 돈으로 생각을 따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유치권이 있으면 유찰이 계속 됐다가 기다렸다가 그리고 고금액까지 포함시켜서 낙찰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럼 손해가 나. 4번 요건 뭐 뻔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5번을 보실까요?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으면 쭉 한번 오셨다가 답은 또 쉽게 나와. 그러니까 꼭 요거 이랬다가 여기 어려운 하면서 약올립니다. 자, 5번 볼까요? 매각 부동산 위에 전세권은 그 다음에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도 뭐 여기서 이제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근데 우리 전세권하고 임차인은 다릅니다.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정말 맞습니다. 요거 맞는 소리. 그러니까 이제 요 소리가 먼저 1순위가 이게 전세권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권하고 아마 그것도 민법에서 자세히 안 배우셔서 좀 그럴 것 같은데 요게 1순위가 전세권. 그러니까 2순위가 요게 이제 저당권이래요. 2순위가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이면 금방 그 소리가 우리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위에 있으니까 대항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다는 거다. 배당 요구. 배당 요구를 했을 때 배당 요구를 하면은 여기서 못 받은 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세금이 5천인데 배당 요구에서 3천만 원만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2천을 요 2천을 낙찰자한테 달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요거 이제 보실 게 그거 이제 그거 보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 주택 임차하고 달라. 주택 임차하고 그러니까 주택 임차인은 일단 먼저 배당 요구 했다가 나머지 부족한 돈 있으면 낙찰자한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전세권은 안 그래요. 전세권은. 근데 전세권은 왜 안 그러냐면은 전세권자는 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을 받으려면 이미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집행개시 요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되니까요. 전세권자 등기가 돼 있으니까 배당 받으려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배당을 요구했다가 배당을 다 못 받아도 소멸된다고 합니다. 전세권은 정말 소멸하는 겁니다. 전세권은 소멸하면서 자, 그러니까 소멸하니까 낙찰자한테 2천만 원 달라고 한다 못한다? 못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임차인하고 상가건물 임차인하고 전세권자는 달라요. 이건 일반법이고 주택임대차는 상가건물은 특별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배당 못 받으면 나머지를 낙찰자한테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세권자는 그러니까 우리 전세권자는 차라리 버티는 게 좋은데 바보같이 배당 요구하면
자, 빠르니까 배당 받을 수 있어서 문제 없겠지만 못 받으면 못 받아요. 나머지를 못 받습니다. 그렇죠? 배당률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전세권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 민법하고 그다음 특별법의 성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전세권은 아무리 정말 저당권보다 위에 있어서 대항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더라도 배당 요구하면 받고 못 받고는 다 소멸합니다. 배당 다 못 받아도 소멸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그러니까 차라리 정말 전세권자 같으면 배당 요구 안 하고 낙찰자한테 받으면 다 받아요. 그런데 배당 요구했다가 못 받으면 못 받은 대로 소멸해 버립니다. 소멸합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한번 정리를 시고. 그리고 우리 전세권자가 이제 여기에 주택 임차인의 권리까지 다 한꺼번에 갖고 있다 그러면 요건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요건 죽어도 요건 또 살아있다 라고 하게 됩니다. 아마 그런 문장도 판례에서 보거나 우리 교재에서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만 갖고 있다, 괜히 배당 요구하면 1순위라고 하더라도 요구했다가 부족한 돈은 낙찰자한테 청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거 달라고 못해, 그냥 살아져. 1순위라고 하더라도 사라져. 근데 주택임차인은 배당 요구했다가 못 받으면 대항 요구 있으면 안 사라져. 이거 불쌍한 사람이니까, 특별한 법이니까. 상가도 그렇고 주택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하고 주택임대차하고 전세권 완전히 다른 원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얘는 그냥 건물에서만 배당 받잖아요. 얘는 토지하고 건물에 다 배당 받아. 얘가 강하다는 겁니다, 성격이. 다음 날로서 대항력이 발생해서 그렇지, 우선 변제가 발생해서 그렇지, 요놈보다 더 세긴 더 세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정말 정확하게 맞죠. 그래서 이게 정말 전세권 매각 아재 이렇게 빨라도, 이렇게 빠르다고 하더라도, 대항할 수 있는 경우를 하더라도, 전세권자 배당력을 했으니까, 배당력을 하면은 매각으로 소멸돼요. 그냥 죽습니다. 받거나 못 받거나 그냥 죽어. 그걸로 소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답은 5번. 자,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주택임대차 상가 건물에서는 정말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대항력이 있어서. 근데 전세권에서는 대항력 자체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대항력 있으면 또 대항력 버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택임대차. 그렇죠. 확정자 돼 있어도. 그렇죠. 근데 이거 된다는 게 이런 저당권보다 위에 있다는 거지, 아래 있으면 안 되고. 그렇죠. 위에 있으면. 맞아,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더 세요. 거기 정말 낙찰자에게도 주장이 되고 법원에서도 못 받은 돈도 받을 수 있고 못 받은 돈은 또 낙찰자한테 청구합니다. 근데 전세권은 안 그래. 전세권에서는 배당 요구하게 되면 받거나 못 받거나 그냥 소멸도 합니다. 낙찰자한테 아예 달라고 못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야, 이 문제가 정말 우리 37번 아마 경매 문제 중에서는 이 문제가 정말 가장 어려운 거. 저 2번 저것도 자주 냈었고 1번은 아주 단골 문제고 그리고 아래 문제도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요 경매 문제를, 그러니까 그 전이나 후나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를 잘 한번 풀어놓으시면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뒤쪽에 자 외국인 부동산 취득도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뒤쪽에 자 뒤쪽에 이제 바로 80페이지에서 39번. 자, 39번. 그리고 요건 아마 이제 정리가 됐을 겁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우리 부동산 취득을 좀 봤을 건데, 그리고 자, 뒤쪽에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좀 있으니까요. 한번 그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신고. 나 먼저, 자, 부동산 거래신고에서는 7페이지 있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번 봤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외국인 부동산 취득 있죠. 이것도 이제 한번 보기는 봤었는데, 자, 먼저, 자, 우리 부동산 취득도 한 문제가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먼저, 계약. 계약은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부동산 거래신고하고 똑같아. 계약. 근데 대상이 달라. 여기 중요나 교환 같은 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저기 옆에 보실까요? 자, 금액이, 우리 외국인은 500이 아닙니다. 내국인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인데, 자, 지금 위에 있는 부동산 거래신고 안 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얻어맞는데, 외국인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00만 원. 그것도 벌금 해갖고 속여본 적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로에서 3배. 권험이 맞고 벌금 말고 과태료가 맞고 또 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상당히 내용이 적다 보니까요. 지금 여러 번 내보니까 사실 낼 만한 게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도 거의 주기적으로 똑같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 외가 제일 중요합니다. 상소 그리고 경매. 그러니까 경매에다가 6개월인데 60일 막 이럽니다. 그리고 3개월로도 바꿔서 내본 적도 있고 판결 그리고 합병 그리고 환매권 행사 다 이거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6월.
처음에는 외국인이 아니었다가 사원이 많이 들어오네, 자본금이 많이 들어오네, 우결권이 많이 들어오네, 2분의 이상 되네. 그러면 외국으로 변경, 외국으로 변경된 후로부터 다시 신고해라. 그럽니다. 얼마이네? 6월이네. 근데 금액 엄청 적죠. 얼마? 100만원. 100만원이야. 아주 널널하게 반년을 주고, 그다가 까먹었다. 그리고 100만원이야 과태료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허가. 군사문화 환경에서는 허가. 그래서 허가 받아야 됩니다. 허가 안 받으면 정말 무효, 인간적인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첫번째 자꾸 내요. 외국인이 군사문화 환경에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무효는 아니다. 무효다. 그리고 15일 만에, 저 15일도 자꾸 내고요. 자꾸만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 처분이 떨어져요. 국가도 엄청 고민하나 봐. 주시랍니다. 그리고 뭐하고요? 요거도 먹고 교도소 가. 주시랍니다. 그리고 40번 때문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실까요? 요거 이제 뒷장. 최근에 우리 개정된 거 여기다 정말 다 집어넣어봤는데 한번 요거 이제 중요, 정말 요거 한번 중요하다는 거 한번 정리를 한번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뒤에 신고서 작성 방법에서는 한 문제가 정말 자주 나와요. 그래서 뒤에 신고서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제가 추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또 개정된 거 요것만 딱 추려봤습니다. 나 먼저 자 1번 볼까요? 저 자금조달계 입주계 올해는 분명히 나옵니다. 작년도 이상하게 저것만 안 나왔습니다. 자금조달 어떻게 돈을 마련할 거예요? 그리고 이사 언제 갈 거예요? 라고 소식이 딱 한 장이 저거 옛날에 두 개였는데 따로따로 했는데 지금은 한꺼번에 묶어놨습니다.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언제 이사 갈 거예요? 그리고 네가 갈 거예요? 다른 가족이 갈 거예요? 이게 조목조목 나오자는 겁니다. 저것들이 정말 투기 아니요? 그입니다. 우리 세종시는 다 묶여갖고 아주 정신없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여기다가 투기적 절제 모릅니다. 투기 과열지구,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 말고 투기 과열지구에 소지하고 있는 주택, 우리 지역도 투기 과열지구 들어가. 투기가 엄청 뜨거운 지역입니다. 우리 세종시는 많이 관심 있다는 겁니다. 저도 세종시 강의 가면 세종시 어떠냐고 자꾸 저기 지방에서도 물어봐요. 입니다. 분위기 어떠냐고 입니다. 얘기는 못해. 입니다. 과열지구에 그리고 소지한 주택으로서 입니다. 소지한 주택인데 여기입니다. 옛날에는 실제 거래가격 6억이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 얼마래요? 3억.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걸리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아마 시험 문제가 실제 거래 가격이 6억 이렇게 나올 겁니다. 6억은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옛날에 있었다가 그리고 잠시 없었다가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금액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3억으로. 3억에다가 꼼꼼을 하면 됩니다. 근데 3억이 포함된대요. 아니면 3억을 넘어가야 된대요. 3억 이상입니다. 초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 지금 네, 속여볼 겁니다. 그러면 3억을 맞춰놓고 3억 초과. 아니라는 겁니다. 3억부터 들어가.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걸리게 하려고 금액도 옛날에 6억이었는데 6억이면 웬만하면 안 들어가겠잖아요. 근데 3억이면 웬만하면 다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지역도 웬만하면 3억이면 다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3억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투기 관료지구에서 실제 거래 또 공시가격 그러면 큰일 납니다. 실제 거래 가격이 거래된 가격입니다. 공시지가 엄청 싼 무슨 종합부동산세 따지니 그럽니다. 실제 거래 가격이 3억 이상이면은 그 3억하고 이상에다가 동그라미 좀 자려놓고요. 저것도 섞어갖고 분명히 나올 거예요입니다. 그리고 주택을 거래했을 때 그리고 가로 안에 보실까요? 그 주택을 포함한 다수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 여러 개 부동산 그러면 각각의 거래 가격이라고 할까요? 합산한 가격이라고 할까요? 얼마? 각각 그죠? 각각이 맞습니다. 각각 이것도 헷갈릴 거예요. 저것도 무장 저렇게 바꿔볼 것 같으니까 한번 제가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3억 여기죠. 3억 이상 나 위에 이미 이제 체크해봤는데 3억 이상 경우를 포함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획서를 그리고 신고서하고 함께 제출하는지 또는 별도로 제출하는지 해당 없음을 표시를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금액 얼마니 그리고 초과했니 이상이니 이런 것들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개 부동산 거래했을 때는 각각이니 합친 거니 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2번은 정말 여기 가장 중요한데, 요거 잘 봐야 됩니다. 요거 이제 문장이 약간 바뀌긴 했지만, 요거 매년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했습니다. 나 먼저, 거래 대상 종류가 공급계약, 뭐 주택법이 나오고, 아니면 정비법이 나오고, 나온 거, 6개 나왔었잖아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나올 거고, 이제 다음 주 우리 자세히 볼 거고, 공급계약. 또는 전매계약 그리고 분양권 입주권이 아주 중요한 문장인데요. 그러면 저렇게 공급하고 분양권 입주권은 물건별 거래 가격이나 그리고 총 실제 거래 가격이나 부가가치세를 포함을 할까요? 아니면 제외를 할까요? 포함 제외. 하필이면 또 틀린 걸 그죠? 요거 포함
포함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 생각하시면 뭐를 쥐어 뽑아도 생각이 안 나요, 여기입니다. 포함. 그래서 제가 분포 그랬는데 분양권은 포함한다고, 분포. 자, 여기 무슨 분포됐다고 해서 분양권은 포함, 그입니다. 이거 방법이 안 나와요. 분양권은 포함. 그러니까 포함을 시켜서 금액을 좀 크게 하려고, 그입니다. 많이 뜯어가게 하려고. 자, 분양권, 입주권, 그리고 자, 분양. 이런 것들은 부가가치세 10%를 포함을 시킨다는 겁니다. 포함. 해서 금액을 적으라고 했고요. 왜요? 그러지 말고요. 그냥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묻지 마세요. 며느리도 몰라요. 여기는 포함이 맞습니다. 그리고 요거 왜? 그러니까 문장을 잘 봐야 됩니다. 저 분양권, 입주권 이런 거 안 나왔는데 거기다가 포함.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분양권, 입주권이 아닌 그냥 지금 현재 있는 건물들. 이런 것들은 뭐래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대요. 요 앞에 뒤에 문장 잘 보셔야 됩니다. 앞에 문장이 나오긴 나올 건데 갑자기 또 뒤에 있는 문장도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뒤에 있는 분양권, 입주권이나 공급이 아닌 거, 이미 있는 것들, 공급받는 거 말고 따끈따끈한 분양받는 거 말고 그런 것들은 부가가치세를 빼라는 겁니다. 금액이 좀 적게 나와라 됩니다. 따끈따끈한 것들은 많이 나오고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분양권 포함, 분포 한다고 하잖아요. 어디 포함된다? 분포. 하여 입주권도 포함.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요. 분양을 받는다든지, 내가 옆에서 분양받는 거 그냥 분양권. 자, 입주권, 분양권, 우리 얘기하는 그 재건축, 재개발에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여 그런 것들은 포함을 시켜라. 정말 따끈따끈한 건물 받는 것들은 다 포함시켜라. 부가가치세 10%도 포함시켜라. 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택이 아닌 것들은 제외시켜라.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자, 세 번째는 조금 좀 시험 문제가 덜 나오긴 할 건데, 자금 조달. 자, 먼저 부동산 매도 액 등에는 자,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를 통해서 조달을 하고자 하는 자금이라든지 또는 재건축, 재개발 시 그냥 이런 문장을 좀 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개발 시 발생했던 종전 부동산 권리 과객 등을 기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금액을 기재하냐고 이런 것도 설정될 겁니다. 뭐 요거는 바꿀 문장이 없을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을 꼭 줘야 할까요? 현금. 그러니까 뭐 돈을 어떻게 마련할래? 현금 란에 보면은 바로 현금 등 기타 란에는 현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자금, 그리고 본인의 자금을 통해서 조달을 하고자 하는 금액계입니다. 그리고 그 금융기관 예금액 이외에 각종 금융상품이라든지 간접투자상품을 통해서 조달하고자 하는 금액을 다 포함을 시킬까요? 요거 제외를 시킬까요? 요것도 포함, 그죠? 포함입니다. 포함. 다 포함시켜라. 입니다. 포함해서 기재합니다. 자, 이것도 포함인지 제외인지 꼭 문장 바꿔놓으면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로 2번, 요 가로 2번 무조건 나올 정도로 고놈, 그리고 가로 1번도 중요하고요. 그건 너무 중요하고, 작년도에 전혀 언급을 안 했고, 하여튼 얼마 금액이 이상이나 초과됐을 때, 그 다음에 자금 조달이나 입주계 신고하냐고 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아니면은 3억을 넘어간 어쩌건 저거 필요 없어 그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이상이었을 때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이사 누가 언제 갈 건지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따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서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건 자금 조달하고 입주 계획은 따로 서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놈을 분리해서 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따로 한번 자료를 내라는 겁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거 시험 문제에서 안 내볼 수가 없을 거니까요. 저거 나중에 한번 저 자세히 보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0번 보실까요? 이제 40번은 이제 전문장은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나머지 갖고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자, 계십니다. 자, 먼저, 자, 40번, 39번 먼저 보실까요? 39번, 요것도 이제 외국인 부동산 취득. 요거 이제 저번주에도 한번 보긴 봤는데, 요 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먼저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보실까요? 먼저 하다 뭐 이런 문제는, 자, 여기는 이제 너무 좀 엉뚱한 소리가 돼서 금방 보이면 알 것 같은데, 대한민국 영토에서 외국인이 상속이나, 그리고 경매도 상속이나 경매는 60일일까요? 6개월일까요? 또 6월. 이런 것도 뭐 아주 단골 문제 나왔습니다. 등 계약 외, 계약 외라고 나왔네. 근데 계약 외 원인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는 근데 적용이 되지 않는데요. 적용 된다 안 된다? 된다. 6개월이 적용되는데 왜 또 적용 안 된다고 하네요? 적용 된다. 된다고 해야 적용입니다. 이건 너무 엉뚱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신고해라 라고 하잖아요. 적용되지 않는다. X. 뭐 허가받을 지역에는 적용이 안 된다. 못 산다. 이런 소리 많이 해봤다는 겁니다. 외국인 다 사. 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보실까요? 외국인이
계약에 의한 부동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제가 요건 금액을 바꿔봤는데요. 신고를 하자면 외국인인데, 계약에 의해서 신고를 하자면 500만원 약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500이 아니라 300이죠. 300. 아마 이렇게 바꿔볼 것 같아요. 입니다. 얘는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수정을 해서. 이건 엉뚱한 소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내국인은 500이 맞는데 외국인은 300. 금액이 달라. 외국인 좀 체제가 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있으면 요것도 먹고 교도소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요?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에 소지하고 있는 건물. 근데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한대요.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취득할 경우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적용될 여지가 그럼 있습니까? 없다. 맞죠? 취득이니까 저당권은 취득 아니잖아요. 처분권만 가져왔지입니다. 매매 저기 저당 건물에 대한 매매로 그럼 몰라도 여기는 저당권이니까 저당권 전세권 이런 것들은 신고 대상도 아니잖아요. 여기입니다. 저당권 취득 그런 경우는 부동산 취득이 적용되지 않아요. 정말 맞습니다. 저당권이 포인트 매매니까입니다. 적용되지 않는다. 요 3번 같은 게 요게 맞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놨네. 네 번째로까요. 외국의 법령에 따라서 저 2분의 1이 자꾸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습니다. 설립된 법인이라도 구성원의 2분의 1이 딱 반반이라고 했습니다. 외국인도 50명, 대한민국도 50명. 요번에 2분의 1 이런 건 지금 최근 또 자주 나오고요.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한 외국인 등에 근데 해당하지 않는데요. 딱 반반이구만. 해당한다입니다. 뭐 이런 건 어렵지 않았었고요. 의외로. 그리고 또 5번도 너무 엉뚱하네요. 전원인. 이것도 전원이래요. 전원이 외국인으로 반만. 50-50 그래도 외국인이구만. 그리고 비법인 사단. 비법인 사단이라고 해서 다를 거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외국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전원이 다 외국인이란데. 전원이 외국인이면 당연히 외국인이지. 그리고 비법인 사단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거기도 외국인 등에 들어가요. 결국에는 해당한다. 자, 39번 조금 좀 여기는 쉽게 좀 답이 나왔어도 나머지 질문도 좀 괜찮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근데 40번은 참 괜찮아요. 요거 40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한 4개, 5개 나올 건데 꼭 하나는 이렇게 어렵게 나옵니다. 하나가. 하나는 아주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틀린 거 해서 답 쉽게 나오고요. 하나는 좀 까탈스러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신고서 작성 한 문제가 무조건 나와요. 매년 작성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 당장 가서 매매계약서 쓰면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500만 원 약 과태료 날릴 거예요. 게임입니다. 자, 먼저 1번 볼까요. 근데 여기는 부가가치세를 포함을 할까요 제외를 할까요. 지금 문장이 뭐가 지금 금방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게임입니다. 먼저 신고를 해야 될 부동산별 거래 금액과 그리고 실제 거래 가격 전체 그 안에다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그럼 여기다 포함 그래야 맞을까요? 포함한 금액을 적을까요? 지금처럼 제외한 금액을 적을까요? 응? 여기서 제외가 맞는데 왜냐면 아까 분양권 입주권 그 문장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뒤에 있는 문장이에요. 뒤에 있는 문장. 그러니까 여기는 분양권. 아까 우리 포함은 분양권하고 입주권 분포. 그러니까 이게 헷갈린다는 겁니다. 분양권하고 무슨 공급이나 그다음에 입주권 이런 게 나오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요. 근데 그게 아니면 뒤에 문장이잖아요. 뒤에 문장 제외 맞아요. 제외. 제외가 맞습니다. 여기서 포함 그러려면 분양권 그리고 입주권 공급계약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따끈따끈한 것들. 그런 것들은 포함을 시켜요. 근데 뒤에 있는 문장이잖아요. 맞아. 오히려 부가가치세를 제외 안 돼요. 분양권 입주권 공급 안 보이구만. 그러니까 맞구만.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볼까요? 그리고 자 2번 이것도 맞는지 볼까요? 자, 이런 것도 꼭 내볼 수 있고 다시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서 적는데 맞기는 맞잖아요. 근데 건축물의 면적에서 집합건축물 아파트인데 집합건축물의 경우는 연면적을 적는다. 이거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연면적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 101호. 근데 만약에 집합건축물에다 연면적 쓴다고 하면요. 지금 101호부터 저기 한 20층 같으면 20층을 모두 적어서 낸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바보 아닌 얘기입니다. 단독주택. 그러니까 여기는 집합건축 말고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연면적. 그러니까 집합건축물이 아닌 것들은 연면적이 맞습니다. 다 내 거니까. 1층, 2층, 3층, 4층 연면적을 적습니다.
여기 지하층도 포함시킬 겁니다. 용적률 아니니까. 자, 그런데 집합건축물은 내 거, 101호 내 거. 그냥 전용 면적만. 전용 면적을 적는 거지 집합건축물에서 뭔 연면적을 적는데요. 이건 완전히 황당한 소리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자, 2번 연엄동 엉뚱한 소리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문장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투기과열지구에서 투기과열지구를 맞아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 이상인 옛날에 그랬었다는 겁니다. 6억 이상인 부동산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은 신고서 작성상에 해당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려. 몇 억? 3억. 근데 괜히 또 6억 이상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3억은 안 들어가냐고 이제 이러니까 문제가 됩니다. 자, 본인이 계속 해석하시면 안 된다. 3억 이상 그래야 됩니다. 3억 이상이면은 그때 자금 조달 그리고 입주계 이런 신고서 작성을 해서 내야 된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분양 금액 난해 이제 이런 금액은 이런 문장 이제 지금은 조금 없어졌고요. 분양 금액 난해는 분양권의 경우는 분양권 권리 가격과 추가 부담금, 추가 부담금의 합계액을 적는다. 근데 여기는 분양권이 아니라 입주권입니다, 입주권. 입주권은 재건축, 때려 붙고 오게입니다. 그러니까 분양권은 그냥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적어요, 여기입니다. 옆에서 분양받는 거잖아요. 입주권. 그러니까 여기 분양권이 아니라 입주권. 요건 아주 옛날 아주 단골문제로 있었다는 겁니다. 입주권이 권리 가격에, 내 아래에 아파트 밑에 깔려있는 그 가격, 권리 가격에다가 대지권이 크면은 여기 권리가격이 크잖아요. 거기다가 추가 부담할 금액, 요건 입주권이지 무슨 분양권이요? 게입니다. 입주권.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 제재가 꼭 맞는지 보셔야 됩니다. 개업 공인주사가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했을 때 거짓인데 500만 원이나 과태료 부가사유에 해당한다. 아니요. 거짓은 5%. 취득가액의 5%입니다. 취득가액의 5%. 우리 거기도 정리해봤습니다. 5%지 가액이 5%지 500 아니요. 500은 신고 안 했을 때 그리고 이상한 요구했을 때 거짓으로 저장했을 때 대금 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4개가 500입니다. 맨날 저렇게 제재를 꼭 바꿔서 시험 문제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40번 정리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27회 때 좀 몇 개만 더 해보고 한번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근데 정책심의위원회는 한번 2번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이제 한 문제감이 정말 나오고요. 자, 오히려 시험보다도 정책심의위원회 1페이지 네 번째 그러니까 요놈도 시험 문제 정말 나올 거라고 우리도 예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심의사항 너무 심심하게 나왔습니다. 올해는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4번 그래서 박스에도 지금 웬만한 거 다 넣어놨으니까 요걸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4번 정책심의위원회 얘도 한 문제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자, 먼저 정책심의위원회 어디냐고 국토교통부냐고 협회냐고 협회라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협회가 뭔 정책을 국가도 아니구만. 근데 국토교통부에 있는데 볼까요? 둘 수 있다 아니면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가 맞습니다. 먼저 구성을 보실까요? 위원장 한 명을 포함을 할까요? 제외를 할까요? 포함. 포함이 맞습니다. 저기 소속에서 맨날 맞들려갖고 포함이니 제외니 그러니까 여기도 내볼 것 같아요. 포함.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래요? 19명. 그럼 큰일 납니다. 협회가 19명입니다. 그럼 정책심의위원회라고 운영위원회하고 위원회 두 개가 나란히 헷갈리게 하는구만. 그입니다. 여기는 7명. 행운의 숫자 7명. 그리고 많으면 몇 명이래요? 9명. 그러면 안 됩니다. 9수 안 좋아하잖아. 11명. 게입니다. 7명하고 11명 나란히 한번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았을 때 11명이지 제외시키면 12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8명이 아니요 7명 포함시키니까 게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 누구래요? 괜히 또 고위 공무원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도 옛날에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인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라님도 바쁠 죽었구만. 지금 누구래요? 국토교통부 차관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장관 아니다. 그리고 장관이 뭐 차관을 지명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법에서 제1차관이다 라고 해놨으니까 장관이 지명 안 한다는 겁니다. 지명하는 사람 위원은 지명해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저거 나중에 질기네 하면서 회피할 때 빼버린다는 때도 장관이 지명하니까 위원은 근데 위원장을 지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주의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위원 보실까요? 국토교통 몇 급? 4급 자, 이런 거 꼭 내볼 만합니다. 아까 우리 협회도 아까 위원이 누가 되니 금융기관 이런 식으로 냈잖아요. 이것도 내볼 수 있다는 겁니다. 4급 무슨 죽을 사자 4급 이상의 공무원 그 사람도 7명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의 부교수 그리고 변호사
그리고 공인회계사. 이상하게 여기는 공인중개사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안 끼워져. 저기 협회는 끼워주더니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을 심하게 안 물어볼 건데 협회가 추천하거나 산업인력관리공단 자격취득 거기 때문에 공단에서 추천한 사람도 되고 그리고 비영리단체 매도미 있으니 좋으라고 그리고 소비자원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비자원에서 추천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교재를 찾으러 가봐야 됩니다.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알겠어 그러면 넘어가도 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위원장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원장은 차관이니까 그럽니다. 차관은 저건 할 일 없이 가만히 있습니다. 장관이 바로 임명 7명 만들 때 장관이 만들어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임기는 몇 년이래요? 1년 아니요. 3년 아니요. 뭐래요? 욕하지 마시고 2년 된다. 2년. 여기도 딱 2년 정도 적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2년이다. 그러면 안 되고요. 뭐래요? 잔임 기간 남아있는 기간 계획입니다. 옆에다가 잔임 옆에다가 2년 X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런 것도 신경 안 쓰면 갑자기 내버립니다. 연임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거 자꾸 내는 것처럼 계획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걸 뭐라고 할까요? 배우자. 그 위원이 배우자네요. 남편 사건은 부인이 다루게 생겼네. 친족이네. 증언이네. 대리인. 딱 네 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죠 제척. 너무 심하니까 법에서 너는 빠져라. 라고 남편 사건을 부인이 다루면 되겠니? 그입니다. 아버지 사건을 아들이 그러면 안 돼요. 증언했던 사람 대리인 친하지 않으면 본인이 대리인한테 맡기잖아요. 재산 29만원밖에 없다는 본인 계획입니다. 그다음 이제 공정하지 못할 사유가 있으니까 우리 오려 그 위원 빼달라고 당사자가 신청을 해요. 제 좀 빼주세요. 아주 내가 저거 밖에서만 보면 머리끈대부터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아주 앙숙이요. 자 그러니까 나한테 불지해. 그래서 공정하지 못할 사유가 있으니까 빼달라 뭐래요? 기피입니다. 이걸 제척 그리고 회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출전들 신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척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뭐 하라고요? 회피, 그렇죠? 회피입니다. 알아서 빠지라고 합니다. 안 빠지면 국장이 확 빼버릴 거예요. 아주 저거 질기네 그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척 기피 회피는 이미 시험 문제 첫 때 나왔을 때 나왔지만 또 낼 거예요. 지금 최근에 들어와갖고 딱 한 번밖에 안 냈다는 겁니다.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간사. 간사는 사물을 처리할 간사인데 한 명을 둔다. 아니면 둘 수 있다. 저기 정책심의원에도 둘 수 있다는데 여기는 둔다. 여러분 간사가 아주 간사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임명을 누가 한대요? 국장이 한대요? 위원장이 한대요? 위원장. 국장 아니고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위원은 7명 만들 때 위원은 이놈 간사가 계속 간사예요. 거기는 국장이 임명하는데 여기 또 위원장 차관이 임명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아주 헷갈려. 간사는 저는 안 해봤는데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독특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사항 이미 시험 문제도 있고요. 자격취득 그래서 좀 이따 볼 건데 거기 있네요. 시도지사가 뭐는 따라야 한다. 그거 이미 시험 문제 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개업 잘 되라는 육성 재정 목적 나머지는 없어. 중개보수 깎지나 말아라.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우리 좋으라고 딱 하더니 안면 싹 바꿔갖고 매도 매수인 좋으라고 손해배상 책임 이러다가 보증 설정 금액 올리는 거 아닌가.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 자 그러면 여기 네 개 중에서 다 따르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는 하나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법에 돼 있다는 겁니다. 뭐를 따른대요? 1번이래요? 3번이래요? 5번이래요? 시험 문제가 중개 보수를 결정하면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 왜 틀렸냐라고 나왔다는 겁니다.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른다. 그럼 뭐를 따른대요? 그렇죠? 1번. 왜냐하면 시도지사가 시험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취득은 정책심의원회가 결정하면 시도지사가 따라야 한다 라고 됐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1번 저 자격취득은 시도지사가 반드시 다른 건 아니라는 겁니다. 따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건 맨날 바꿔볼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작년도 시험 문제가 협회 인가에 관한 사항들을 정책심의원회가 결정한다? 아니다. 협회 인가는 국장한테 인가 신청했지. 오늘 봤구만. 여기는 뭔 인가를 정책심의원회가 결정한대요. 나머지 것도 다 아니고 그거 한번 쭉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저렇게 네 개 자격취득 그다음에 중개업 육성 그리고 중개보수 변경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이런 것들을 바로 여기는 정책심의원회가 네 개 결정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한 문제가 나올 거야.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27회 때 문제 정말 재작년이네요. 작년은 아니고 2번
이렇게 나왔던가 한번 잘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목 똑같고 올해는, 근데 올해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다음 주에도 이제 한번 볼 건데, 그거는 너무 쉬웠고. 자, 먼저 정책심의위원회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래요?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위원장. 위원장은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인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다. 맞죠? 설명 정확하고요. 그리고 자, 두 번째 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저 포함하여 맞습니다. 7명 행운의 숫자 맞고 11명 이내 맞고 위원으로 구성한다. 아주 맞죠.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근데 이걸 봐야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의 변경, 깍지나 말아라, 중개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했을 때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대요. 그거 아닌데 뭘 자격지도 자격취득했다는 겁니다. 이거 만만치 않았잖아요. 입니다. 연원이 답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못했대요. 여기입니다. 근데 연원 맞았을 거예요. 아니면 정책심의위원회가 다 결정하면 다 따라야 한다. 아니라니까요. 자격취득 하나만 따라야 한다니까요. 입니다. 다른 건 전혀 관련이 없다니까요. 시도지사가 자격취득. 시험 문제 내니까 자격취득을 결정하면 시도사는 따라야 한다. 조시 됩니다. 4번 같은 거, 저런 거 아주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저기 뒤에 가면 뭐 감정, 영역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건 안 내버리고 살짝 뒤에 건 냈습니다. 심의원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해서 연구를 했다. 그리고 영역, 서비스를 제공했다. 감정, 그 사람 집에 숟가락 몇 개까지 있는 거 다 안다는 겁니다. 감정을 한 경우는 그 심의원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 이제 너는 빠져라. 이제 너무 잘 알죠. 제척된다 맞잖아요. 이런 문제에다가 뭐 깊이, 뭐 깊이 된다, X. 회피된다? 그런 거 다 X입니다. 제척. 네 개 중에서 하나니까 정말 너는 빠져라. 4번 맞아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5번. 그러니까 답이 안 보여. 막 이랬을 겁니다. 5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 이런 문장도 다시 한번 내볼 겁니다. 정말 맞기는 맞아요. 부위원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지명한. 그 다음에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엉뚱한 소리는 저기 협회 가면 부위원장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그럼 X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오히려 맞아요. 저 위원장이 미리 지명했던 사람, 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저기 협회하고 여기 5번의 정책심의원은 좀 달라. 요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많이 강조를 해볼 거니까 2번. 하여튼 답은 3번이 맞았습니다. 3번이 바로 틀려서 그게 맞았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4번 정도만 요 등록기준 요놈 한번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84페이지에서 네 번째 지금 등록기준 여러 개 풀어보는데 그냥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자본금 얼마 그리고 여기 이제 사무소를 어떻게 확보할 건지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꼭 풀어봐야 됩니다. 자, 먼저 4번에서 여기도 개설 등록인데 그 제목 똑같잖아요. 등록기준으로 오른 것은 뭐냐 하여튼 박스 문제 아니면 요런 문제가 나와. 입니다. 자, 먼저 옳은 거. 자, 1번 보실까요? 근데 갑자기 왜 면적이 나오는데 건축물 대장의 기재는 맞았어요. 기재된 건물에. 근데 100제곱미터 이상의 또 이것도 개인 또 0.302 곱하지 말고 입니다. 면적 안 나와. 100제곱미터 이상의 중개 사무소를 확보할 거. 100제곱미터 이상 꽤나 크다는 겁니다. 돈 없어 갖고 사무소 이제 말을 못 하겠네 입니다. 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 면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면적을 빼야 돼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다가 중개 사무소를 확보하라고 이제 면적이 왜 갑자기 나온대요, 그입니다. 이것들이 아주 소설을 썼구만 그입니다. 2번 뭐라는 겁니다. 자, 2번 뭔 교육이 또 안 받아도 되는 교육이라고 했나? 물론 거래사고를 예방을 해야지 그입니다. 대표자 그리고 임원 이것도 전원이라고 나왔네. 자, 사원 또는 전원이 그리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받았을 거. 근데 무슨 교육 받을 거? 실무 교육. 지금 계속 장난하죠. 아까 책임자 보고 직무 교육. 그러지 않나?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교육인데 뭔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받았을 까? 물론 실무교육이 사고를 예방하려고 받기는 받지만 그거가 완전 달라고입니다. 저건 CC도 아니기입니다. 시간도 없고입니다. 2번 너무 엉뚱하고입니다. 3번 같은 게 올해도 나올 거예요입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협동조합 기본법. 자, 그리고 그냥 저걸 협동조합 그래서 모르는데 사회적인 협동조합이 뭐하더라? 경우 정말 3번 정말 중요합니다. 자본금이 5천만원 아니요 5천억이 돼도 안 될 겁니다. 5천만원 이상일 거. 맞았다 틀렸다. 자, 뭐는 안 된다.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안 된다는 겁니다. 쟤는 무료 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돈 없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무료로 직업 소개. 하여튼 중개업에서는 무료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는 빠져.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만 빼면 맞아요. 그냥 협동조합이 그러면 맞았을 건데 사회적 건엄은 절대 안 돼. 그것도 가로 안에 있다는 겁니다. 가로를 갖고 포함한다. 그럴 것 같아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쉽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다른 문제도 그래요. 네 번째, 상법상 회사, 주식회사 그랬으면 틀렸을 건데 회사 맞고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거. 너무 그냥 편하게 답이 나왔네요. 여기입니다. 맞아. 그입니다. 그다음에 자 5번에 보실까요? 또 2분의 1이래요. 그럼 우리가 369 계산한 거 뭔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근데 2분의 1인 적도 있긴 있었다는 겁니다. 대표자를 제외. 또 제외는 맞았네. 저걸 포함한 그렇게도 내봤고 아까 봤었네요. 제외한 그리고 임원 그리고 또는 사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거 맞았다 틀렸다 얼마래요? 저 3분의 1. 제가 아마 또 4분의 1, 5분의 1이라고 속일 거 같아. 여기는 엉뚱한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고 몇 번이냐 맞았다? 4번이 바로 맞았다라고 결론지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뒤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아주 쉽게 쭉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뭐 10번도 그냥 11번도 여기도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89페이지에 13번 요 전속중개기야. 요 전속중개가 한번 정리해봤는데 요 놈이 89페이지에서 여기가 정말 전속중개가 아주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풀어보고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전속중개계약이라는 설명인데 옳은 것을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공단에서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는지 제가 보면 패턴이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단의 시험 문제의 유형을 잘 아는 사람은 시험 문제 대강 보고도 막 답을 찾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봐야 실무할 때 전혀 못 써먹어입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니어게입니다. 저 공부를 좀 빡세게 갖고 나중에 실무할 때 써먹으면 정말 잘합니다. 보셔야 됩니다. 먼저 옳은 건데 한번 볼까요? 기업번 특정한, 특정이라는 소리가 바로 나오죠. 한 사람한테 맡겨놓고 옆집 가면 덮칠 거예요. 특정한 개업 공인주사를 정해서 우리 교재도 보면 특정이라는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한 사람. 그리고 그 개업 공인주사에 한해서 중개 대상을 아주 편하게 나오네. 중개를 하도록. 일반하고 다르잖아요. 그 하도록 하는 계약이 전속중개계약이다. 아주 그냥 편하게 맞아. 어디 틀린 데 없죠. 정말 정확하게 특정. 그러니까 딴 집 못 간다고 그렇게 계약하는 게 이거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옆집 가면 덮친다는 겁니다. 전속중개계약이다. 맞아. 자, 기업번은 들어가야 돼. 근데 기업번은 이제 2번만 빼놓고 다 들어갔네. 그입니다. 2번만 너 답 아니여. 그입니다. 그다음 니은번 보세요. 저기 유효기간은 6개월이라고 했네. 6개월인가? 니은번 볼까요? 당사자 간에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당구장 표시도 나오지만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3개월. 뭐 이런 거 이미 나왔었잖아요. 6개월 말고 3개월입니다. 3개월. 님번은 틀렸다. 그러니까 2번 틀렸지만 3번도 틀렸네. 5번도 틀렸네. 그럼 답은 1번하고 4번 중에서 답이겠네. 니르번 하나만. 그러니까 여기도 디귿번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개인 디귿번 뭐 고민하시면 나중에 너무 어이없잖아요. 니르번 하나만 보면 답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어떻게 찾아가는 과정도 모의고사 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열심히만 푸시면 시간만 나중에 버려. 게입니다. 일단 한번 디귿번 보실까요? 의미 없는데 개업 공인주사는 바로 저거 이제 작년대는 2주 만에 공개한다니 그렇게 냈었다는 겁니다. 개업 공인주사는 중개 의뢰인한테 전속 중개 계약 체결 후 2주일 그죠? 아주 잊어먹을 만한 2주일마다 한 번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맞잖아요. 누구누구 만나보고 거리가 몇 퍼센트 상황에 와 있다. 꼭 문서 아주 귀찮게 문서로서 통지를 해야 한다. 아주 정확하죠. 2주도 맞고 문서로서 통보한다는 것도 맞고 입니다. 그러니까 디귿번은 이미 맞았고 1번에도 디귿 4번에도 디귿 괜히 봤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번 보실까요? 근데 1번 보면은 연원이 맞으면 5번, 4번이 답이고 연원이 틀리면 1번이 답이고 자, 1번 볼까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자, 이렇게 보스 나왔죠 벌써. 그리고 기간 내에 다른 요 다른이 포인트네. 다른 기업권사 옆집 간 얘기네. 다른 기업권사한테 해당 중개사물에 관한 중개를 의뢰하여 이렇게 거래까지 될 때까지 제발 좀 뭐죠 성질 좀 죽이고 좀 보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선글라스 끼고 이제 덮칠 준비해야 됩니다. 거래한 그리고 중개 의뢰는 전속중개계약에 전속중개계약 체결했던 개업공유사에게 뭐를 지불한다고 유학금 딱 맞죠. 다른 옆집 갔습니다. 유학금 됩니다. 스스로도 아니니까 유학금 맞잖아요. 100% 유학금 지불 의무를 진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그냥 평범하잖아 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4번이 바로 맞았구만. 답은 1번이 아니구만 그입니다. 답은 바로 4번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이제 14번부터 한번 해가지고 나머지는 좀 편하게 돼 있고, 그리고 요거 이제 정리 안 된 것들 나머지 한번 쭉 한번 보시고, 뭐 재정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정리 안 된 것만 한번 다시 한번 훑어보고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요거 면접 같은 거, 이런 것들 한번, 8페이지, 이런 것들은 동그라미 한번 잘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요거 한 문제가 꼭 나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분묘기지권 27번, 그리고 28번도 다음 주에는 꼭 해볼 건데, 그런 것들은 한 문제가 꼭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의신탁 같은 경우도 아마 오후도 나올 것 같으니까, 저것도 한번 29번도 채워보긴 할 거니까요. 다음 주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마무리 한번 해볼 거니까요.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